5장을 우리 공부해 볼까요? 제말 이적지 유군이 부려 제하지 무야니라. 이건 참 공자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적, 이게 남만 북적 이렇게 됐거든. 동이 이게 서융, 동서남북에 오랑캐가 있어요. 그 오랑캐의 명칭이 동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이라고 했고, 서쪽은 서융, 융이라고 했고, 견융이라든지 이런 거. 남만, 남쪽은 만이라고 했고, 북적, 북쪽은 적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의 오랑캐를 예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임금이 있는 것이 부려 제하지 무야니라. 이 제하는 이 중국을 제하라 그래. 천자가 살고 있는 중국 제하에 예의 범절도 없어가고 신하가 임금을 능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제하에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 같지 않다. 이게 뭡니까? 어찌 보면 어쩌면 이렇게 예의 범절도 없고 신하가 임금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는고 하는 그런 통탄의 말씀이야. 오시왈 무는 이 망할 망자인데 망은 고의 무자로 통용이라. 옛날에는 없을 무자로 썼단 말이지. 통용했다 이거야. 정자 풀이를 잘 보면 그 답이 보여요. 정자왈 이적이 차유 군장하니, 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이적, 저 오랑캐들도 또 군주와 연장자가 있으니 부려 제하지 참나라야 반부 상하지 분야라. 제하, 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데가 제하거든. 제하의 참남대서, 제하에서 참남이라는 게 뭐죠? 신하가 임금을 옵신여기고, 응? 아까 말했듯이 저기에서 계씨 같은 사람들이 제후를 안보고 하는 것이 참난이지. 참난에서 반, 도리어 반대, 도리어 상하의 분수가 없는 것과는 같지 않더라 이거지. 이게 뭐예요? 아무리 문명의 종주국이라 해도 거기가 이게 문란해지면 조금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나라에서 차근차근 질서가 잡혀져 있는 나라만 못하다 그런 말이지. 그렇지만은 여기도 그런 의미로 쓰신 말씀이지만 공자님이 꼭 그렇게 표현했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오랑캐라는 나라는 원래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난 데를 오랑캐라 했거든. 예의 범절이 없는 데가 오랑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해석하면 어떨까? 오랑캐 나라에 임금이 있다고 해도, 응? 이 중국의 이 문명의 중심지에 임금이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지. 이 구절을. 그거는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윤씨왈 공자 상시지라니 탄자라. 윤씨가 말하기를 공자님께서 시대를 아파하면서, 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아파하면서, 응? 탄지, 탄식하신 말이다 이거지. 무는 비실무야라. 여기 없을 무자는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수유지나, 비록 있기는 하나 불능 진기도이라. 능이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할 뿐이다 이거야.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제말 이적지 유군이 부려 제하지 무야하니라. 오시왈 무는 고의 무자로 통용이라. 저
청자왈 이적이 차유군장하니 불여체하지 참난하여 반부상하지 분야람. 윤씨왈 공자의 상시지라니 탄지야람. 무는피 실무야람. 수유지나 불능친 기도이람.